안녕하세요. 임산부 트레이너 임근우입니다. 지금부터 임산부 트레이너의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체육대학교 졸업을 했고 대학원도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졸업했고 전공은 운동생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저산소 환경에서 어미지의 운동이 새끼지의 산화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쉽게 말해서 임산부 운동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배경 지식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연구에서 임신한 쥐를 대상으로 운동을 시켰을 때 그 거기서 태어난 새끼 쥐의 인슐린 민감성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미지가 운동을 한 그룹에서 태어난 새끼 쥐는 운동을 하지 않은 어미에서 나온 새끼 쥐와 비교했을 때 인슐린 민감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슐린 민감도가 높다라는 말은 인슐린이 분비됐을 때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라는 것은 인슐린 분비가 적정량만 분비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인슐린 분비가 적정량 분비가 되면 상대적으로 많이 분비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몸의 인여 칼로리를 체지방으로 전환시키는 거를 덜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에너지를 지방으로 연소하고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체지방을 조절하는 데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되게 재밌는 것은 어미지가 임신 중에 운동을 한 것이 앞으로 태어날 그 새끼 쥐에게도 체중 조절에 용이하다라는 결론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연구에서는 그 어미지를 임신을 시켜서 운동을 시켰을 때 이제 태어난 새끼 쥐의 산화 능력, 유산소 능력을 평가를 했는데요. 근육에는 미토콘드리아 있고 미토콘드리아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런 저는 단백질의 미토콘드리아를 구성하는 핵심 단백질을 분석해서 엄마가 임신 중에 운동했을 때 새끼쥐의 어떤 유산소적 능력을 발현시키는지를 봤는데 저희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해한값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신 중에 엄마와 아이에 대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임신 동안 산모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먹고 그리고 체중 관리를 잘하고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산부 트레이너는 이 세 가지를 잘하시면 됩니다. 컨디션 관리. 임산부는 많은 호르몬의 분비와 체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에 따른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컨디션도 호르몬 변화 때문에 들쭉날쭉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서 관리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도 잘 이렇게 제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산부는 또 순산을 또 해야겠죠. 그래서 순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신진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규칙적인 생활,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신진대사를 평상시에도 원활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힘을 빼야 될 때와 힘을 줘야 될 때를 운동을 통해서 인지시켜서 출산 중에 힘을 잘 주고 힘을 잘 빼고 또 체력을 길러서 원활한 출산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산후 재활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자연분만을 했을 때 운동이 굉장히 효과가 있지만 혹시 제왕절개를 하더라도 운동을 한 사람들은 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출산 후에 회복을 빠르게 해서라도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임산부 트레이너의 하는 역할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자, 저희 결과인데요. 운동을 한 산모가 자연분만율이 평균적으로는 60%인데 운동한 산모에서 84%의 비율로 이제 자연분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자연분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출산 시간, 평균 출산 시간보다도
평균 출산 시간보다 더 빠르게 출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의 효과가 이렇다라는 것 자체가 놀랍죠. 우리는 임산부가 되면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적극적인 신체 활동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임산부에 필요한 필수 자격증은 필수적인 자격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천 자격증으로는 체형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척추 안정화 연구소의 척추 재활센터장 과정을 추천을 드리고 미국 스포츠 의학의 교정 운동 전문가 자격증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 체형에 대한 다양한 시야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산부 자격증에 권위 있는 맘스바디 케어의 임산부 과정, 산후 운동 전문가, 임산부 영양 관리사를 취득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굉장히 큰 이제 인사이트를 준두 가지 책을 소개를 하자면, 이거는 오스트리아 산파 물리학 기반으로 쓴책 하나, 임산부 필수 운동이라는 책이고요. 오른쪽은 동양적 관점에서 자연주의 책을 설명한 책입니다. 서양적 관점과 동양적 관점을 상호 보완해서 이해한다면 건강한 자연주의 출산을 이제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서양학적 관점에서 이제 운동을 아주 자세하게 생체 역학적으로 풀어낸 게 있는데 이것이 저도 임산부 생리를 이해하고 힘을 어떻게 주고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임산부 트레이너의 장점은 뭐냐? 임산부 회원은 산후 회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임산부는 출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세 번째로는 트레이너와 회원과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이 될수 있는 좋은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임신한 특별한 기간 동안 전문적이고 좋은 서비스를 줬다면 좋은 유대감이 형성이 될수 있고요. 여성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의 기여함을 통해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우리가 운동 중에 유산이 됐을 때 굉장히 난처할 수 있죠. 그래서 사전 운동하기 전에 반드시 병원에서 내 몸이 운동할 수 있는 몸인지 확인이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위험한 운동을 하지 않고 안전한 운동을 할 건데, 이에 대해서 유산이 됐을 경우에 책임에 대한 소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먼저 얘기가 되고 운동이 진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하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최고의 의사가 뭘까요? 이제 여기 화면에 이제 나오는데 하이가 나오고 중이가 나오고 상이가 나오죠. 하이는 병이 발병된 이후에 치료에 임하는 의사를 얘기하고요. 중이는 병이 생기려는 것을 간파하여 치료에 임하는 의사이고요. 상이는 병이 발병하기 전에 미리 예방에 임하는 의사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의사는 상의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저희 임산부 트레이너도 이미 임신 중에 운동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전에 남편이든 아내든 적어도 3개월 전에 건강한 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운동을 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면 임신 중에 발병된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산부 트레이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려면 어떤 연구 기반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임산부 트레이너라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자격 요건 및 어떤 하고 싶은 말로 마지막으로 남기고, 제 임산부 트레이너 직업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